또 2011년 출시 모델에는 충돌 사고 발생 전후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기본 장착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5일 현지 시간 미국 시장에서 엑셀 페달 결함 등으로 리콜한 대상 차종 약 500만 대에 대한 수리를 끝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북미 지역에서의 리콜은 도요타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결함, 블루오 매트 불량 등 3개 문제에 대해 대대적 리콜을 벌여왔다. 그동안 미국 전역의 도요타와 렉서스 대리점에서 리콜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 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4일 현재 수리를 마친 것은 엑셀 페달이 제자리로 복원하지 않는 결함으로 리콜된 230만 대의 약 80%, 브레이크 결함 리콜 차량 14만 8천 대의 86%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엑셀 페달이 플로어 매트에 간섭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대상 차량 540만 대 중 수리를 완료한 것은 절반을 약간 넘은 58%에 그쳤다. 한편 도요타는 하반기 북미에서 판매하는 모든 모델의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인 스마트 스탑 테크놀로지를 기본 적용하기로 했다.